아, 돈을 많이 번다기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생물을 더 늘릴 수 있으니까. 예, 여기 막 리프테일 들어오고 자댁에 와, 들어오고 이런 거 보면은 이게 행복 같습니다. 조졌네, 진짜. 제대로 조졌네. 이게 지금 좋대, 이게 지금. 돈 벌어서 다 파충류사하고 있는데 자기 주머니에 돈도 없으면서. 아니, 농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 크레모아, 아까 전에 그 우리 팀 이름이 뭐라고 했죠? 저희는 크레 랩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간단하게 자기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레모아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저는 언커먼이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멜라니스틱이라는 엄청난 머프잖아요. 고가 머프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좀 눈호강을 많이 했어요,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네, 못 보신 분들 1편 보시면 되는데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멜라니스틱 지금 총몇 마리 정도 보유하고 계신 거죠? 저희가 지금 11마리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11마리. 와, 네. 진짜 많이 되고 계시죠? 근데 원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거 다 팔아먹고 없을 줄 알았거든요. 이게 저희도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금액들이 너무 커서 이제 욕심이 날 때도 있었는데, 욕심이 날 때가 있었다. 네, 있죠. 아무래도 엄청 큰 금액대를 제시를 해주시니까 해외에서도 그렇고. 근데 저희가 처음 세계에 나온 모프니까 이게 성체까지 건강하게 자란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얘네가 다 커서 생식 기능이 된다는 보장도 사실 없어요. 사실 새로운 모프가 그렇죠. 나오면, F1 세대가 항상 네, 위험하니까. 항상 그 유전적으로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검증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뭐 그런 부분을 생각해도 원하시는 분들에게만 좀 분양을 했고 거의 해외로 수출이 나갔고, 이제 대부분 저희가 국내에서 더 그런 유전적인 부분 위험을 줄이려고 저희 둘이 이제 합쳐서 혈석금을 함으로써 근친계수를 좀 떨어뜨려서 안전한 개체들을 분양하고자. 그 제가 왜 11마리를 들고 있는지 한마디 딱 했는데 멘트를 준비해 오신 건가요, 지금?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 왜 11마리 들고 있냐고 그랬는데. 죄송한 농담입니다. 이제 안전한지 그리고 진짜 정말 건강한 애들이 이제 검증을 먼저 해보고 싶다. 그게 목표군요. 네. 진짜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사장님 생각도 똑같으신가요? 네, 저도 이제 제 개체랑 이 영커먼님 개체랑 수컷이 뜰지 모르고 암컷이 뜰지 모르니까 최대한 다수로 갖고 있고, 이 형도 다수로 갖고 있으면은 이제 서로 성별을 맞춰서 할수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양을 보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많은 분들을 이렇게 좀 만나뵈고 다니는데 어깨뽕이 좀 들어가 있을 줄 알았어, 두 분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개체 보고 방금 이제 담배도 피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거만함이 완전 제로예요. 저는 만약 해칭했으면 이제 어깨뽕만 에베레스트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거만하게, 아, 제가 원래 좀 이런 이렇게 했었는데. 아, 진짜 너무 보기 좋다는 뜻이고. 본격적인 인터뷰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크레스티드 게코 브리더로서 네.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직업이잖아, 지금. 그쵸. 그쵸? 어떻게 하다가 마음을 먹게 되는지 이 일을 하려고. 이제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생 생활을 같이 하면서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사실 그냥 취미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든 많은 파충류 샵 사장님이나 다들 그렇겠지만 분명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하셨을 거예요. 한두 마리 늘다 보니까. 한두 마리 때문에 인생이까지 오신 거군요. 그렇죠. 저도 파존모 회원입니다.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파충류 또 김군에서 흔히 말하는 파충류 때문에 인생을 조진 사람은 뭐이 그렇습니다. 중간에서 자기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 저는 이제 좀 스토리가 좀 되게 길어요. 짧게 해주세요. 짧게 회사를 다니다가 계속 조금씩 개체 수를 늘려가고 있었어요. 아, 이제 조금씩 네, 늘려가고 늘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칭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서 브랜딩을 하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샵으로 도매를 많이 하면서 개체 수를 늘려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멜라니스틱이 나온 거죠. 원래 목적지는 같았는데 단축이 엄청 빨리 마음을 먹었다기보다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신 거네, 두 분을 네, 보니까. 맞습니다. 이제 막상 브리더가 돼보니까 이제 장점이랑 단점 뭐 어떤 거 있는지 이제. 일단 좋은 점은 제가 좋아하는 개체들 마음껏 볼수 있고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게 조금 큰거 같아요. 내가 보고 싶다 언제든지. 네, 그렇습니다. 학교 다니신다고 안 하셨어요? 이제 학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수업 틀어놓고 저 피딩하고. 교수님 이거 보실 수도 있잖아요. 졸업하면 이제 끝이라. 교수님이 이 영상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좁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단점은 이거 단점이자 장점인데요. 좀 청소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야지 이제 이렇게 많이 좀 키울 수 있다. 사실 파충류를 키우기보다는 집을 청소하는 겁니다. 아, 여긴 파충류밖에 없는 집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냥 계속 청소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많이 키우는 거는 진짜 청소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솔직히 높은 차원의 장점과 단점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중학생들이 답변할 만한. 아, 내가 개체 보고 싶었다 언제든 볼수 있어요. 청소를 열심히 해야 돼요. 딱이 정도네, 지금 보니까. 진짜 딱그 정도입니다. 정말 순수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 엉커머 사장님 한번. 네. 아, 뭐 좋은 점이 먼저 떠오르면은 사실 제가 공부를 되게 싫어했는데 근데 이제 파충류를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일에 대한 공부를 엄청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사회생활하면서 계속 뭔가 그냥 회사 집 와서 또 유튜브 보다가 자고 회사 갔다가 또 유튜브 보다 자고 이런 생활만 반복됐었는데 그래도 회사를 그만두고 브리더를 하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이 생기면서 네. 네, 공부를 많이 하면서 제가 자기 개발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와, 스스로가 개발하게 되는 그런 게 너무 좋다. 네, 그리고 오. 사실 크레스티드 개코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학술 자료가 거의 없고 네네. 해외 논문을 많이 봐야 되는데 네. 원어로 사실 돼 있으니까 저도 예전에는 네. 되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도 계속 하게 되고 네, 그런... 되게 억울한 케이스 있는데 제가 비어디 드래곤 책자를 원문을 사서 진짜 번역을 해서 보는데 몇 달이 걸렸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번역돼서 출간됐어요.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그때. 심하세요. 좀 더 번역돼서 마련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단점 같은 거는 혹시? 단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체를 제가 관리를 계속 해야 되니까 네. 제가 원래 막 낚시 가고 네네. 캠핑 가고 여행 가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힘들어지니까 그게 되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난이도 높은 불평불만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단순한 원래 다른 데는 진상 손님부터 뭐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 좀 해맑은 인터뷰.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뭐 네네. 그런 건 이제 다 감수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인터뷰하다 보니까 아, 내가 너무 인생을 더럽게 살아왔나? 아, 농담이고 되게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인터뷰 같은데 다음 질문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질문은 제가 오면서 이제 저희가 막 생각을 했는데 이미 답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 이제 번식 판매업을 하면서 지금 수입을 만족을 하시는지. 사실 이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카푸치노 멜라니스틱 이 두 모프들이 고가여서 당연히 만족을 하고 있고 오.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근데 돈들이 다시 파충류로 다 거의 대부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개체들을 퀄리티를 업시킬 수 있다는 점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돈을 많이 번다기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생물을 더 늘릴 수 있으니까 네, 여기 막 리프테일 들어오고 자댁에 와. 들어오고 이런 거 보면은 이게 행복 같습니다. 조졌네요 진짜. 제대로 조졌네. 이게 지금 좋대 이게 지금. 돈 벌어서 다 파충류 사고 있는데 자기 주머니에 돈도 없으면서. 아니 농담입니다. 아, 저도 지금 원래 회사 다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이 벌고 있고 네네. 저도 지금 마찬가지로 개체를 계속 늘리는데 돈이 다시 다 들어가고 있어서 제가 크레 키우기 전에는 사실 다른 종들을 많이 키웠어요. 네네. 뭐 바실리스크, 비어디, 뭐 콘도 했었고 주행성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가고일도 하다가 크레로 넘어왔는데 이제 다시 다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상황? 아, 수익 물어봤더니 파충류 살 수 있다고 좀 좋아하고 있... 미치겠네요 오늘 진짜.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속마음이 잘 나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잭팟 터졌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죠. 요즘 크레 시장도 지금 분위기가 보면 어떤 사람 비트코인이다 거품이 너무 심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 손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이런 시장 반응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이 딱 크레스티드 개코는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딱 아, 이게 딱 맞는 표현 같아요. 솔직히 말씀해 주시네요. 네. 그러니까 위험도 크고 잘 되면 진짜 잘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이제 공급자의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네네. 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파충류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애완 시장이 되게 네.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국내가 지금 파충류도 엄청 커지고 수출이 되게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세계에서 원하는 가격,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이랑 그리고 공급자가 공급할 수 있는 수요랑 이제 맞물려서 네. 가격이 지금 되게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네네. 왜냐면은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네네. 제공할 수 있는 개체 수량은 한정적이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정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한다기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지 이제 그게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다. 필요로 한 사람이 없다면 순식간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예,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일단 좋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네. 크레모아 그리고 이제 엉커마 이제 뭐 크레랩 아까 전 팀 이름이었죠. 크레 연구소. 네. 크레 연구소. 아 예. 뭐 크레 연구소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뭐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사실 크레스티드 개코 솔직히 저희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도 많고 저희보다 수적으로 아니면 질적으로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냥 저희 소신을 가지고 좀 더 새로운 거, 좀 더 소비자들한테 좀 신선한 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같이 시작하게 된 거고.
그렇게 이제 좀 브리딩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쟤들 안 보내고 지금 쟤들 가지고 이제 또 뭔가 새로운 걸 또 확인해 보고 싶어서. 사실 남들이 보실 때는 이거 생물 가지고 좀 장난치는 거 아닌가 이런 시선도 분명 있는데요. 시장이 망하지 않으려면은 무조건 새로운 게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어서 그래서 시장 유지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아주 멋진 말씀 같아요. 정말 멋진 게 저도 잘 앞으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좀 왔을 때 좀 딱딱한 분위기, 왠지 뭔가 그래도 좀 큰 건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약간은 어떤 분위기일까 하고 걱정을 하고 왔는데 너무 이게 완전 파충류 덕후 느낌이야 딱 그 분이. 맞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질문 포맷을 잘못 정해놨어. 파충류 키우니까 좋죠? 이런 거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럼 네 이라고 이제 딱 끝날 건데 오늘 정말 멋진 개체랑 멋진 답변 너무 감사하고 혹시 우리 채널 통해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파충류 톡 김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해야 될 말인데. 그래서 이제 또 엉금사님 예. 이 자리를 통해서 뭐 브리더를 꿈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되게 좋은 직업이고 되게 위험한 직업인 걸 잘 인지하고 시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 오늘 진짜 어려운 시간에 오신 엉커먼 사장님이랑 크레머 사장님 이 크레 랩이라고 했죠. 크레 랩 사장님 두 분 정말 어려운 시간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오늘 저도 눈호강하고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파충류 톡 김구 이제 인터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